우리가 통상 그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그리고 1일 8시간 그리고 연장 합의에 의해서 12시간 정도 할 수 있도록 52시간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예외를 인정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택적 근로시간이고 하나는 탄력적 근로시간입니다. 지금 탄력적 근로시간 관련돼가지고 지금 상당히 논란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인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여기 계시는 우리 보좌진들을 위해서 내가 탄력적 근로시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드리고 왜 대통령이 기다려달라 한 말이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이라고 하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단위가 2주 단위가 있고 3개월 단위가 있습니다. 2주 단위는 취업규칙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3개월 단위는 노사,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 합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기간이 더 길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겠지요. 그러면 2주 단위 같은 경우는 취업규칙은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2주 단위로 좁게 만들어 놓은 거겠죠. 그럼 일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일 하루는 8시간을 초과해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다만 특정 주는 48시간 넘지 말아라. 그러면 일주가 48시간 되면 그 다음 주는 32시간이 되겠죠. 그 다음 3개월에 한해서도 3개월 같은 경우에는 특정 주는 40시간을 초과할 수도 있고 특정 8시간 초과하는데 다만 특정 주도 52시간을 넘지 말고 특정 일도 12시간을 넘지 말아라 하는 게 탄력적 근로시간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근로시간 단축을 했을 때에 사실 68시간 근무 체제를 했을 때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이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냥 쭉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근로시간이 단축됨으로 인해 가지고 날씨에 관련된 사업이라든가 계절적 상품을 만드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또 납품 기간을 짜릿하게 성수기에 대해서 맞춰야 되는 이런 데는 이 탄력적 근로시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점이 발생될 거라는 것은 이미 우리 지난번 한노위, 전기 한노위 의원들이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근로시간 단축을 하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반드시 논의해야 된다. 이걸 해야 된다라는 게 강력한 우리 한국당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민주당은 전혀 이상 없고 준비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우린 이미 문제는 예상될 것 알고 있었지만 그러면 한번 해봐라! 라고 해서 탄력적 근로시간은 2022년도부터 논의하기로 그렇게 정했던 겁니다. 그러나 아니나 달라 지금 문제가 발생됐지 않습니까? 기업들 못하겠다고 난리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민주당이 먼저 하겠다고 나서고 있고 이거 큰일 났구나 지금 하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또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원도 못 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자동차 버스 노련 같은 경우에는 한 2만 명이 더 소요가 되는데 인원을 못 구한다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지금 발생되고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경제지표가 악화되고 고용지표도 날로 악화되고 하니 여야 대표가 만나서 연내에 처리하자라고 합의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합의를 했으면은 지금 여야가 입법부에서 합의한 대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지금 저 대통령께서 어제 경사노위에서 하신 말씀은 국회에 부탁을 해서 연기 처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대통령이 이 나라 대통령이 맞는지 싶습니다. 그 다음에 경사노위도 지금 출발했습니다만은 경사노위 출발할 때부터 경사노위 위원장이 누굽니까? 민주노총 출신 문성현 위원장입니다. 그분이 처음 출발할 때부터 그분을 갖다 왜 임명했겠습니까? 민주노총 끌어들이려고 했는 건데 자기가 그것도 하지 못하면서 개문발차 운운했습니다. 개문발차는 사고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개문발차는 시내버스나 시외버스나 고속버스 운전하시는 분들 모욕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문 닫고 출발하라고. 민주노총 그 못 들어오면 안 들어오는 대로 문 닫고 출발하라고 분명히 내가 얘기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제 기다려달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기업이 다 죽어가고 경제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기업이 살아야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 있고 노동자 있어야 노동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바른미래당에서도 이거 연내 처리하자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속히 연내 처리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정부가 문제점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12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이 유예기간이 12월 말로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내 처리해서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그 속에서 노사가 윈윈할 수 있도록 연내 처리하도록 하는 게 맞다. 대통령님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